바이킹과 기마병의 본격적인 한판 승부. 10세기 러시아 류리크 왕조를 둘러싼 어마어마한 패자 결정전. 역대급 리얼함으로 꽉 차있는 중세시대 전쟁 명작 바이킹 왕자의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겨울산. 들소 사냥에 열중인 거친 남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팀이 아니었으니. 양쪽은 하나의 사냥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맞죠. Владимир, мы можем поделиться. Чульцзе,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Это Бог. Убил моего человека! Как мне быть теперь с тобой? А твои люди хотели его забрать. 눈앞에서 목격한 부하의 죽음에 반격을 지시하는 키예프의 지배자 야로폴크. 동생 올레크는 추격자들을 피해 인근 마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경전은 엉뚱한 사고만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으니. 키예프의 지도자 야로폴크는 동생이 물려받은 영토까지 차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둘째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버린 책사 스베넬드까지. 결국 도망에 성공해버린 스베넬드. 류리크 왕조 전체를 흔들어 놓을 격동의 사건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마어마한 병력들과 함께 고향 땅을 다시 찾아온 스베넬드. 무엇을 하지만 그의 옆에는 새로운 군주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류리크 왕조의 마지막 왕자 블라디미르와 함께 말이죠. 옛 동맹 마을 폴로츠크를 시작으로 맏형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는 주인공. За воинами пришел. Ты мне нужна, а не воины. Брось петуха, ничего не будет. Ты же меня не знаешь совсем. Я все при тебе.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Ты сын рабыни. Я не пойду за тебя, потому что я не стану сыну рабыни сапоги снимать. Замолчи! 사실 그는 순수 혈통을 지닌 왕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녀의 신분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모진 차별을 받아야 했던 주인공. 형제들의 세력 싸움에서 외면된 채 국외로 추방당해야 했던 그는
둘째 형의 책사 스베넬드에 의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바이킹 용병들과 함께 말이죠.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힘으로써 제압해 나가게 되는 블라디미르. 그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맏형 야로폴크와의 결전으로 류리크 왕조의 패자를 결판지으려 했거든요. 야, брат вашего князя. 하지만 맏형이 다스리던 성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바이킹에 대항하기 위한 군세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Я был стал лагерем в одном дне, чтобы раздавить нас одним ударом. Киев стал для нас западней.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맏형을 저버리고 있었으니 전쟁을 피해 대피하던 형수님이 딱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야로폴크 меня домой отправил. Про Полоцк все слышали. порядка хватит. Жива? Цела. Они увидят армию и вывесят ее со стены. Мы договоримся. 임신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했던 야로폴크. где моя жена? Цела? где мой брат? весь двор мне перерыли. Уже нашел. 모든 부하들을 제외한 두 형제만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Что делать будем? Говорить.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으니. 책사 스베넬드에 의한 설계였던 것이죠. 자신의 형제까지 죽음으로 몰아야 했던 막내 블라디미르. 과거의 치욕을 씻어내기 위한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기이프 пошли. Владимир обещал, как при отце все будет. Владимир закончил войну. 그리고 하나 더. Чтобы выстоять, Владимир должен был был только его отец. 지배자로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의 그림자를 이용하기까지. 봉인되어 있던 이교도의 신을 다시 한번 꺼내야 했습니다. 산자의 피를 요구하는 야만의 신 그 자체를 말이죠. 재물을 바침으로써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교도의 신. 하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군주의 허무한 죽음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첫째 왕자의 죄책근들.
клянемся нашей кровью, что отомстим Владимиру. 그들은 적대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대가로 한 용병으로서 말이죠. 전 왕비의 모습에 공격을 멈추는 적의 병력들. 우리 뒤에. Владимир, у меня казна. Если одумаешься, ты знаешь, где меня найти. 하지만 방금 전 기습은 그저 인사 수준일 뿐이었습니다. 적들의 더 많은 기마 병력들이 성 주변으로 직결 중이었거든요. 압도적인 적의 숫자에 격전을 준비해야 했던 주인공 류리크 왕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왕자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위기에 빠지자 밖으로 뛰쳐나가는 전사들. 그들의 단장은 왕국 최강의 전사 표도르였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맹공격을 버텨나가는 전사들. 그 사이 성벽은 재정비를 완료하고 있었으니 적 기마병에 의한 공격을 단신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벽까지 희생시켜야 했지만 말이죠. 모두 나 스테노, 빨리! 바로 그때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는 빗줄기.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행운이었습니다. это бог отца нам помог. Его благодарите, что живы. 하지만 사기를 돋구기 위한 그의 한마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으니 이교도의 신은 방금 전 기적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표도르의 하나뿐인 아들을 말이죠. 최선을 다해 아들을 지키려 하는 표도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광신도처럼 변해버린 후였으니. 대단히 보기! 아니, 죽으니 요자들아! 왕국 최강의 전사는 너무나도 허무한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아달! Два принесена. Боги спасут нас. 왕권 강화를 위해 이용하려 했던 이교도의 신이. Он предупреждал тебя. С тобой пришла беда. 이제 왕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Отца не принял нашу жертву. Тогда Владимир рискнул взять за горло свою удачу. 계속되는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Время. 형수를 떠나보내는 주인공. Когда снова пойдет дождь. 적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 평화협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디? 하지만 적들은 Владимир.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자신의 군주가 당한 그대로를 주인공에게 돌려줄 셈이었던 것이죠. 적들의 함정에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주인공. 하지만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사자들이 지금 막 도착하고 있었거든요. послы Ромеев здесь, слышь? Печенеги не сунутся. Брат, договорился с Ромеями, печенеги не трогали его много лет. А когда он ослушался, слышь? Боятся того, что нападут печенеги. Мне нужна сила, Ромеев. 그렇게 로마의 사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주인공.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제국의 변두리 성을 제압해달라는 것이었죠. 이 ночь из лагеря печенегов доносился шум, так как знали, каменный город нам не взять. 겨우 반란군이라고는 하지만 결코 만만히 볼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의 가장 변두리라 하더라도 제국은 역시나 제국이었거든요. 다르고 Я Владимир! Я не уйду отсюда, пока не возьму ваш город! Кто откроет мне ворота? Я никого не убью! Спаси себя и город!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항복을 제안하는 주인공. 말도 안 되는 그의 부탁에 누군가가 돕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Вот же два дерева. Где эта труба? Город в той стороне. 성에서 사용되는 수도관의 존재를 알려온 것이죠. Доман, дядом, замсове. Вино. 병사들을 추스려 수도관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하지만 그곳에는 오랜 숙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Свинет! Я тебя как не встречу, ты все ямы роешь. Вымеса! Вечер еле уговорил. Хотели тебя просто зарезать.
악연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 이국의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육지의 기마병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바이킹들. 그들은 일생일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탈주병을 막기 위해 언덕 위에 올려놓은 배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끈질긴 악연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이죠. Ярополк, он убил тебя. А кто мстить будет? Я нашел! Тут помощь! Не я брата убил! И тебя не я убью. 결국 발견할 수 있었던 수도관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변두리성의 반란군들. 주인공은 로마 황제와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남몰래 도와주었던 형수님에 의해서 말이죠. Спаси себя и город! Приезжай вместе с планом браслета, чтобы он знал от кого. 하지만 막상 그곳에는 형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С оружием здесь нельзя. Где Ирина? Куда? Не знаю. Врёшь. 주인공을 도운 사실을 알게 된 최측근에 의해 마을에서 떠나야 했거든요. Воду погружаться здесь? Здесь. Тебе надо поговорить. Здесь такие проблемы. Что говорить? Что хочешь? 결국 왕자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였지만 Что-то плохое. В детстве я у брата кораблик украл. А потом убил его.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비어버린 마음뿐이었습니다. Сам. Многих убил. Спасибо. 자신의 분노로 인해 희생당해야 했던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피에 굶주린 듯한 이교도의 신까지.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야만성 그 자체였던 것이죠. При начале жизни это игрушка у брата. Потом мать своей жены. Потом его сын. И он может очистить тебя своим огнем. 그는 우연히 방문한 교회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로 물든 길이 아닌 평화로서의 왕자를 말이죠. 임페라토르, 어? 서기 989년 그리스 정교를 키예프의 국교로 지정한 블라디미르 1세의 실제 이야기. 그로 인해 러시아에는 비잔틴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봉건제 사회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아주 잠시 평화의 시절과 함께 말이죠. 우리에게는 살짝 생소한 러시아 역사 속 왕자 쟁탈전에 대한 이야기.
전쟁 액션 바이킹 왕자의 게임이었습니다. 역대급 리얼함으로 꽉 차있는 중세시대 바이킹 액션, 거친 전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